안녕하세요. 택에이블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대표 하동란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는 웹 기반의 학습 관리 시스템, 미국에서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로 LMS라고 쓰고 있는데 이 LMS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LMS에 접속해서 학습 자료와 숙제 등을 온라인으로 읽고 또 숙제 제출과 선생님과의 의사소통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가운데 특수교육 플랜 안에 있는 학생들, 특히 난독증을 포함해서 학습장애나 ADHD 등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온라인 수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캔버스라는 LMS 학습 관리 시스템과 또 구글 드라이브, 구글 문서 등과 같은 구글 for Education, 이 구글 앱을 사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두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이 온라인 수업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구글 확장 프로그램 두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읽기에 도움이 되는 Snap and Read라는 프로그램과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쓰기에 도움이 되는 CoWriter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 개의 프로그램은 Don Johnston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기 보시는 화면이 Canvas라는 학습 관리 시스템 안에 있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 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그날 배울 학습 자료와 숙제 등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읽고 숙제도 이 캔버스 안에서 제출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이 왼쪽에 보시면 학생들마다 구글 드라이브가 지정돼 있어서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문서도 읽을 수 있고 또 숙제도 구글 다큐멘 같은 것을 사용해서 바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읽기에 도움이 되는 Snap and Read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설치하려면 구글 크롬 웹사이트에서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을 볼수 있는 작은 사각형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페이지로 가는데 이 페이지 안에 반달 모양처럼 생긴 구글 심볼, 구글 웹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스토어를 들어가셔서 여기 서치하는 곳 안에 Snap and Read라고 치시면 보시는 이첫 번째 프로그램이 Snap and Read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가 돼 있지만 설치가 안돼 있을 경우는 이곳에서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아이콘이 Snap and Read 확장 프로그램 아이콘인데요. 이것을 눌러서 이 Snap and Read를 확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켜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Snap and Read 아이콘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첫 번째 버튼이 듣기 버튼인데요. 이 듣기 버튼은 어느 곳에서나 읽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
듣기를 원하는 곳에 Next, we each used a piece of paper to investigate the expression, what goes up must come down.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글자가 하나씩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읽어줍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During our Google Meet, we learned about the following vocabulary words. You can record these words in your journal by adding the science word / everyday word section. 그래서 숙제나 이 학습 자료들을 이 버튼을 사용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바로 아래 스크린샷 읽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Simplify Vocabulary라고 어휘를 단순화시켜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이렇게 읽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한 뒤에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몇몇 단어가 이렇게 기울임꼴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한 부분 안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풀어져서 쓰여진 것인데요. 이렇게 단어를 누르면 investigation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쉬운 단어로 풀어집니다. 이것도 consideration이 이렇게 쉬운 단어로 풀어져서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듣기 버튼을 선택해서 누르면 쉬운 단어로 풀어진 문장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We each used a piece of paper to ask lots of questions about / try to find the truth about the expression what goes up must come down. 그리고 다시 이것을 끄고 이 버튼 아래를 보시면 Translate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번역 버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읽기를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 번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이 자기가 설정해서 지정한 언어로 번역이 돼서 바뀝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듣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 클릭을 하면 다음으로 우리는 각자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바뀐 언어로 글씨를 읽어줍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끄고 그래서 이 언어 선택은 이 위에 보시면 Snap and Read 확장 프로그램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고 Options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서 저는 지금 번역을 한국어로 해놨는데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주는 목소리, 번역된 목소리도 그렇고 일반 글씨를 읽어주는 목소리나 뭐 빠르기, 읽는 속도 등을 여기서 다 조절을 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 번역 버튼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Color Overlay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읽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각 줄이 다른 색으로 강조되어서 그 읽는 곳에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시 끄고 이렇게 제가 다른 웹사이트를 이렇게 가볼 건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나 뭐 정보 같은 것을 찾아서 읽고 숙제를 해야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 안에서도 이 Snap and Read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듣기 버튼을 누르고 Gravity is what holds the planets in orbit around the sun and what keeps the moon in orbit around Earth. 그럼 이렇게 다 들을 수가 있고 여기 쉽게 풀어주는 Simplify Vocabulary라든지 번역 뭐 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누르면 동일하게 번역이 되고 중력은 궤도 태양 주위와 달의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을 유지합니다. 달의 중력 이렇게 번역된 대로 읽어줍니다. 다시 끄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기사를 읽다 보면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 안에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 안에 글씨가 있는 경우에는 이 듣기 버튼으로 해서 읽을 때 이것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듣기 바로 밑에 아까 스킵한 스크린샷 리더 이게 문자 인식 기능인데요. 이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미지 안에 텍스트를 선택을 하면 Watch this video to find out more about these areas of immense gravity. 이 이미지 안에 텍스트만 추출해서 이 프로그램이 읽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끄고 다른 웨브사이트 National Geographic Kids 웹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또 기사를 읽다 보면 이렇게 위에 여러 가지 버튼도 떠 있고 또 종종 중간중간 이렇게 광고가 계속 바뀌면서 뜨고 그래서 아이들의 주의를 분산시킬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이 위에 다시 Snap and Read 확장 버튼 있는 대로 가서 누르고 여기 보시면 Remove Distra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의 버튼들과 뭐 광고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디스트랙션 없이 집중해서 이 글들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웹사이트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Snap and Read 확장 버튼으로 가서 여기 쇼 오리지널을 누르면 다시 원래의 웹사이트로 바뀝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기능은 이 Snap and Read 확장 버튼 아래에 있는 이 Show Outlines 기능인데요. 먼저 이것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아웃라인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 아웃라인을 더할 수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학생들이 이렇게 웹페이지를 찾아 읽으면서 숙제를 할 때 이 아웃라인 기능이 이 필요한 정보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읽다가 어떤 정보가 나중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데 유용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여기 보시는 Snap and Read 버튼 중에 맨 아래에 있는 Capture Text, 텍스트를 캡처하는 버튼인데요. 이것을 누르고 저장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아웃라인 안에 이렇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 인용부호 안에 내가 선택한 정보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정보를 얻은 웹사이트의 주소도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선택해서 이렇게 보시면 정보가 들어가고 또 다른 웹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읽다가 정보가 필요하면 다시 캡처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인용부호 안에 선택한
텍스트가 들어가고 아래에 정보를 얻은 웹사이트 주소가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웹사이트를 다니다 보면은 어디서 이 정보를 찾았는지 잊어버릴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라인 창 안에 바로 보시면 Source라는 이 출처 버튼이 있는데 이 출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져온 정보가 다양한 형식으로 참고 문헌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MLA 형식이라든지 APA 형식이라든지 이렇게 원하는 형식을 누르면 그 형식으로 참고 문헌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Snap and Read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쓰기에 도움이 되는 CoWriter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